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유통 PB 2.0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계략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2편입니다. 오늘은 PB 2.0 세상과 유통 선진국의 상품 개발력 2부인데요. 유통 선진국인 미국의 PB 브랜드 시장 현황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PB 상품 개발 사례는요, 미국 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상품 중에 4개 중에 1개는 마트 자체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유럽 역시 전체 소매 유통 시장에서 PB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 업체들의 PB 상품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미국의 아마존의 PB 상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TJI 리서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8년 말 기준에서 450여 개의 PB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시한 상품 브랜드 135개와 독점 브랜드 330여 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PB 상품은 지난해 아마존 전체 매출액의 약 1%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확장 공세에 힘입어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 증가세도 가파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7년 미국 온라인 유통 매출 가운데 49.1% 차지했다고 하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물건 중 2개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서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 지배율이 점점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자상거래로 출발한 아마존이 PB 상품 확대로 추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높은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인 세이프웨이. 2005년부터 자체 브랜드인 유기농 프리미엄 상품인 제로를 만들고요. 뒤에 보이죠? 300여 종의 유기농 제품을 출시 중에 있습니다. 과일, 야채, 계란, 유제품, 고기 등뭐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음료, 빵, 과자,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제품보다 약 30%나 비쌉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은 유기농 식품이란 점을 집중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프리미엄 PB 전략을 집행 중에 있는 것이죠. 또한 분유, 기저귀, 영양식품 등 유아용 고가 브랜드인 맘투맘이라는 브랜드도 내놓았습니다. 유아용 자체 상품을 위해 어머니들을 개발에 투입시켜서 어머니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이프웨이의 이 프리미엄급 자체 브랜드 제로는요, 해마다 연평균 30% 이상씩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자료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PB 브랜드 다이넥스입니다. 다이넥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도입해서 컴퓨터, 전원 케이블 등 일부 전자제품에 그쳤던 PB 개발 전략을 TV, 모니터, 홈시어터, 카스테레오, 각종 액세서리 등으로 상품 영역을 확대하고 가격대도 종전보다 높여 나가면서 PB 상품 전략을 성공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PB 상품 개발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요.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덜 나는 제품, 기술 혁신이 잘 되지 않는 제품, 기존 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약한 제품군을 집중 공략해서 성공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사인 서킷시티는 파산했지만 베스트바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전역에 35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체인인 트레이더조. 트레이더조 매장 아마 미국 가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 취급 상품 2천여 개 가운데서 무려 80%가 PB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슈퍼마켓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평균 1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죠. 이 회사는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전략을 추진해서 우수한 자체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게 업계 최고의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판촉 비용의 최소화, 매장 내 시설 투자 비용의 최소화 등 협력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비용을 줄인 만큼 질 좋은 자체 상품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매장에 선보이게 되니까 인기리에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네, 이상 여러 업체의 PB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 업체는 단연코 아마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 업체가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업체가 점점 어려운 납품을 해야 하듯이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PB 제품을 급격히 늘리면서 아마존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판매 개인 사업자 등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우의 PB 2.0 세상과 유통 선진국의 상품 개발 전략 2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